자세 교정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법. 버스를 기다려볼까요? 네, 버스를 기다릴 버스? 때 자세. 나태준 씨는 어떻게 버스를 그냥 보통 기다리세요? 이러고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냥? 그럼 기다린다고요? 버스를요? 에이, 버스가 아닌 거 같습니다. 현실성이 없어. 네. 이러고 기다리지 않아요? 약간 짝다리 짚고. 버스를 안 타봤네, 안 타봤네. 맞아요, 운전하고 다녀요. 버스를 네. 어떻게 기다리냐면 어떻게 요즘은 해야 다 의자 앉아 다릴 과 그리고 핸드폰을 해. 맞아요, 오늘 많이 계세요. 저렇게도 이렇게 기다린다. 만약에 서서 기다린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기다릴 때가 많으세요. 네네네. 우선은 우리가 아무래도 무거운 짐이나 이런 거 메고 그렇죠. 있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서서 맞아요. 기다리는 거 그리고 특히 여기서 핸드폰 하시잖아요.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려서 핸드폰 하는 첫 번째 자세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 배 나오신 분들 저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골반이 전방경사되면서 배를 내밀고 있거나 아니면 허리를 수그리고 있는 골반 후방경사 자세 이렇게 기다린 경우가 정말 맞아요. 많습니다. 특히 또 아까 네. 짝다리. 그렇죠. 짝다리. 짝다리가 맞아요. 아무래도 좀 많이 쓰는 다리들이 있어서 저도 짝다리로 서게 되는데요. 아니면 또 교차를 한 상태에서 벽에 기대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다면은 허리, 골반, 하체의 부정렬을 만들 수 있어서 관절에는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인지를 잘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네. 그 자연스럽게 이제 몸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서서 기다리실 때에는 양다리를 살짝 벌려서요.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서 견갑을 뒤로 붙입니다. 혹시 데드리프트를 하셨던 분들은 예. 데드리프트에서 바벨을 딱 당겨서 마지막 자세. 오남희 씨 정답. 네, 맞아요. 저 이거 네. 많이 했었어요. 네, 가슴을 딱 위로 들어 올리시는 동작을 하시면 흉곽이 우리 허리 위에 탁 안착이 되는 느낌이 있으세요. 예. 그러시고 고개를 살짝 든 상태에서 양 다리에 힘을 고르게 두신 상태에서 서서 서 있게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보시면 귀, 어깨, 엉덩이,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서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신경 쓰고 살기만 해도 살은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세도 교정되고. 네. 또 마지막으로 살이 찌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발톱 깎기입니다. 여자분들은 매니큐어를 바르기도 하고 양말을 신는 자세예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웅크려 앉아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목부터 허리까지 동그랗게 되면서 저희가 휘게 되죠. 네. 그래서 척수가 손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웅크려 앉는 자세에서는 고관절도 많이 접히고 무릎도 많이 접혀 있기 때문에 네네. 고관절과 무릎의 통증을 호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발톱 깎는 자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깎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의자에 등받이까지 앉으셔서요. 허리를 쭉 편 채로 한쪽 다리는 반대쪽 다리 위에 올려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아, 이게 편하긴 하다. 이게 편하다, 편하다. 네, 편해요. 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은 정말 뭐 일주일에 몇 번, 뭐 하루에 한 시간 정도일 텐데 평소에 생활 습관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지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정말 놀라운 악영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박사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뇌세포는 죽어도 지방세포는 죽지 않는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인데요. 그만큼 지방을 없앤다는 건 힘든 거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한 발짝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가까워져 계실 거예요. 네. 모두 힘내셔서 2023년도에는 멋진 몸매, 건강, 통증 이 세 마리의 토끼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유익한 강의해 주신 이종민 직회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